900년은 살아야 되겠네. 그렇죠?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도 난데없이 세우신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이 또 세우실 수 있어요. 자, 이 지난번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부정적인 상황일지라도 그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그것이 힘이에요. 네. 부정적인 상황이 닥쳤을 때는 당연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게 당연하고, 그리고 그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좀 미친 짓이다.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건 좀 뭐예요? 바보스러워요. 그래서 우리 똑똑한 사람들일수록 당연한 거를 합리적으로 생각해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나쁘잖아. 근데 이걸 긍정적으로 보라고? 말도 안 돼. 예. 좀 어리석고, 바보 같고, 그런데, 사실은, 그런 부정적인 상황에서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받아들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사실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제 그것은 그렇게 될 수 있는 경우는 현실적으로는 또는 자연적으로는 또는 인간적으로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게 말이 되게 되려면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말이 안 돼. 그럼 어떤 차원에 가야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초인간적 차원에 가야 그게 기적적으로 그게 그런 긍정적인 상황으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도 그렇지만 병원에서 인간적으로 자연적인 차원에서 뭐 도저히 우리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 하지만 그게 이제 초자연적인 차원, 하나님의 차원. 가면 가능성이 확 열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투병 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가장 이 부정적인 상황을 다시 당면했을 때 이거를 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긍정적인 뜻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이론적으로는 긍정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차원에서 금방 초인간적 차원으로 가야 돼요. 가서 그래 이게 긍정적인 거야라고 어떤 확신을 이제 가지게 되고 그런 뜻을 품게 되면 유전자 상태가 확 달라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간단한 예를 들어 드리면 너무너무나 단순한 얘긴데 남자들은 이게 반드시 그 이런 얘기를 어떤 얘기를 나눌 때 이런 얘기를 나눌 만한 그런 의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우리는. 그러면서 여자하고 좀 달라져. 여자들은 뭐 별 의미가 없을지라도 대화를 나누는 그 자체가 좋은 거야. 근데 우리 남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자들은 무슨 어떤 느낌만 들면 바로 상대방에게 이제 얘기를 하고 주고받고, 이제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 남자들에게는 무슨 얘기가 돼요? 그런 얘기가 쓸데없는 얘기예요. 쓸데없는.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시간 아깝다 얘기를 하려면 좀 뭐예요? 쓸데있는 얘기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쓸데없는 얘기를 굉장히 좋아해. 그거를 우리 남자들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이제 어쩌게 또 우리 오 회장님이 자꾸 잔소리를 그러더라고요. 쓸데없다 이게. 근데 이 그래서 남자들은 이 잔소리가 아주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마누라로서는 당연한 거를 얘기했고 꼭 얘기해 줘야 될 걸 얘기했는데 우리에게는 그게 뭐가 돼? 쓸데없는 잔소리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게 막 지긋지긋한 거예요. 예. 그래서 얘기를 하려면은 앞으로의 그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라는 거야. 우리 남자 쪽에서는 그 문재인 정부의 지금 복지 정책이 어떠니 이렇게 좀 쓸만한 얘기를 하라는 거라. 지금 그래서 이제 제일 쓸데없는 얘기가 뭐예요? 여자들은 다 아는 얘긴데 자꾸 얘기를 하고 또 물어봐요 또. 답이 뻔히 나와 있는데도 예를 들면 차를 몰고 가다가 빗방울이 탁 떨어졌다 차 창에. 그럼 뭐 둘 다 봤잖아요. 아 비가 오겠구나. 그 남자는 비가 오겠네. 가만히 있자. 남자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가만히 있자. 뒤 트렁크에 우산이 있나? 아 가만히 있자. 이게 도착 시간까지는 비가 많이 안 와야 되는데 이래 이제 우리는 항상 이앞 시간 앞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고 그거를 해결할 준비를 하느라고 이렇게 자꾸 입을 놀릴 시간이 없어요. 네. 그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서 뭐라 그래요? 여보. 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줄 알고 왜 비 와? 그러면 참 그러면 입에서 무슨 말이 튀어나오려고 그래요? 눈 없어 넌? 우리 둘 다 봤잖아 비가 지금. 그런데 그거를 참 그러면서 운전하면서 여자랑 아이고 힘들어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그러니까 여자들은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렇죠? 여자는 당연히 빗방울처럼 비와 그 남편은 뭐라 그래야 돼요? 비가 올 것 같은데 이러기를 바라는데 우리는 너도 봤잖아 이런 식이야. 자 여러분, 저도 여러 가지 제 몸에 15가지의 그 많은 질병을 가지고 맨날 아프면서 그렇게 살아오다가. 야, 내가 이게 확실히 바뀌어야 되겠구나. 그래야만 내가 이 병을 다 이길 수가 있구나.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많던 병들이 하나도 없거든요. 몸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 많던 15가지 질병이 어떻게 이렇게 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없어져 버렸어. 항상 소화가 안 되고 항상 모든 문제가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한다. 우리는 보통 아니 막 그런 건 자질구레한 거니까 그런 건 적당히 해치우고 어떤 큰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다 관심을 집중해. 그런데 이제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큰 문제에 당면하지 못할 사람은 지극히 작은 문제부터 해결 안 한다는 거죠. 자, 미국에서 이제 미국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제가 건강 세미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누군가가 귀뜸을 해줬어요. 우리 집사람이 노래를 좀 한다. 그 노래를 들어봤더니 참 좋더라. 그래서 이제 그게 청중들 간에 이제 소문으로 퍼져가지고 이제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사모님이 노래를 한번 해줄 수가 없냐. 그래서 요청을 받은 모양이에요. 받아가지고 이제 반주자하고 이제 의논을 해가지고 그러면 내일 오전 강의 시간에 강의가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인데 오전 강의 시간에 노래를 부르기로 하고 만나서 이제 반주를 맞춰보기로 그렇게 했던 말이에요. 그걸 전부 들었는데 이 강사, 남자 강사의 입장에서는 그 뭐 노래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생각에 제가 깜빡 잊어버렸어. 중요한 거는 강의야. 그러나 여자한테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 굉장한 사건이거든. 이게 지금 내일 내가 가서 노래를 아침에 해야 되는데 반주자하고 맞춘 시간에 가야 되고 또 그냥 갈 수도 없잖아. 또 네. 이게 이제 큰 이벤트 행사인데 저한테는 그러니까 항상 제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책을 쓴다고 열심히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일찍 일어나가지고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머리도 뭐 만지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왜 저러나 오늘은 그 노래하게 돼 있다는 사실 깜빡 잊어버린 거기 잊어버린 거 그 큰 죄 아닙니까? 그 큰 죄거든. 그래가지고 뭐 급하게 왔다 갔다 시간 충분히 남았어. 강의 시간까지. 그런데도 뭘 굉장히 급해. 왜? 아 이게 벌써 한 시간 일찍 만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 왜 그렇게 급해 오늘은? 그랬더니 난 여보 당신 나 노래하는 거 몰라? 막 기가 막힌 모양이야. 와, 그때부터 이제 터져 나오는 거예요. 당신은 자기 생각만 하고 이제 마누라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이제 뭐 언제도 그랬고 또 언제도 그랬고, 내가 당신하고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지 당신은 모르지 뭐 이제 와, 터져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컴퓨터를, 요즘 컴퓨터는요, 끄면 잘 꺼져요. 그냥 탁, 한 1, 2, 3, 4, 5초 안에 타닥 꺼져버려요. 근데 옛날 컴퓨터는요, 끄면 꺼지는데, 어떤 때는 일본, 그렇게 아주 느렸습니다.
근데 저는 컴퓨터를 끄고 이제 기다리고 이게 자꾸 안 꺼져 오늘 아침에는 그랬더니 또 이제 또 화를 내니까 뭐 하는 거냐고 지금 그래서 너 지금 컴퓨터 끄는 거 지금 기다리고 있자 이래가지고 싸움이 그냥 막 안돼 와 이거 막 어? 다 잡쳤죠 뭐 노래도 잡치고 그렇잖아요 이제 이런 기분으로 강의를 한다는 것도 웃기고 예 야 이거 참 근데 이제 요즘은 안 그렇지만 그 당시는 우리 집 사람이 강의하러 떠나기 전에 반드시 드라이로 제 헤어스타일을 잡아줬어요. 그런데 그런 거지 빨리 와 여보, 머리 하자. 그때 제 기분이 맞아. 안 해. 이거 내 안에 해버리면 오늘은 진짜 잡칠 것 같아. 아, 참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네. 이제 그때 이제 화장실, 그게 나무집에서 우리가 묵고 있었는데, 그 화장실에 드라이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변기에 앉아야 됐어. 아, 그런데 그걸 참고 했어요. 아, 자, 그 이거를 어떻든 간에 지금 강당에 도착하기 전에 이게 완전 이 기분이 달라져야 돼. 그렇죠? 그래야 노래도 잘 나올 거고. 자, 그런데 막 그 정도 싸우고 나니까 꼴도 보기 싫어. 예. 그래서 이제 차에 탔어요. 아, 잘 몰고 이제 가는데, 자 이게 이제 한 30분 가야 도착을 하는데 도착하기 전에 이게 상황이 바뀌어야 돼. 아시겠죠? 이것은 첫째, 나 유전자를 위해서도 좋고, 이 사람 유전자를 위해서도 좋고, 청중들을 위해서도 좋고, 더더구나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일인데, 이게 반드시 이루어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어떻게 그 부정적인 국면을, 이게 긍정적으로 바꿔야 될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 이제 아주 그냥 냉기가 쫙 돌죠 둘 사이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거를 이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적으로 확 바꿔야 돼. 어떻게 하면 될까? 예? 변했네요, 정말. 그렇지. 이게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이게 멋있게 변해 그렇죠? 예, 야 희망 가지세요. 이제 딴 세상이 오네요 그렇죠? 새 세상이. 아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했습니다. 핸들을 잡고 운전하면서 하나님 뭔가 기발한 생각을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게 그냥 악령이 콱 맥혀가지고 그런 좋은 생각이 안 떠올라요. 이 악령이 탁 점령을 하면. 그래서 이 내가 잘못해서 그러면 당신 노래하는 걸 내가 잊어버리고 참 내가 성의가 없네. 이러면 이제 잘 풀리게 돼 있는데 지금 그 상황에서는 제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올 수가 없다니까. 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 잡신들은 자꾸 나한테 무슨 생각을 주고 있어요. 너 결혼 왜 이렇게 못했냐. 어떻게 저런 년을 만났냐.
그런 생각밖에 없다고요. 이 앞으로 살 일이 참, 참 막막하구나. 거기서 잘못했다는 소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뭔가 어떤, 그래서 제가 하는, 하여튼, 이거를 긍정적으로 반전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눈 뜨고도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차를 몰고 가는데, 그 동네가, 그 노스캐롤라이나라는 동네였어요. 그 노스캐롤라이나가 산이 좀 있고, 한국하고 지형이 참 비슷해요. 노스캐롤라이나. 근데,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코스모스가 잘 없어요. 가을철에도. 그런데, 그래서 미국에서 코스모스 보기가, 한국에서는 뭐, 코스모스, 가을이 되면 뭐예요? 어디를 가든 코스모스가 그냥, 그런데, 그 노스캐롤라이나가 한국하고 지형이 같고 기후가 비슷해서 그런지, 차를 쭉 몰고 가는데, 저기에 코스모스 같은 게 보여. 그래서 제가 너무 코스모스가 반가워서, 코스모스 하냐, 저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도, 어머, 코스모스네? 오늘 하루 종일, 한 일주일 말 안 할 것 같았는데. 말했어! 말했어! 말했어. 와,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면서 가고 있는데 우리 집 사람이 제 핸들 잡은 손을 딱 잡더니 여보 먼저 말 붙여줘서 고마워. 그래서 제가 여보 당신 노래하는 거 잊어버려서 미안해. 와 이게 첫 번 시작만 하면 그게 그래가지고 그날 나머지 15분 운전하는 동안 기분이 아 성령이 충만했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노래도 잘했고 강의도 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부상황이 현 상황이 부정적일지라도 이 초인간적인 차원 계시는 그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초인간적 도움이 온다고요. 아시죠? 그래서 그런 아주 나쁜 부정적인 상황이 전환이 긍정적으로 전환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여러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특히 이 뉴 스타트를 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러면 악령이 공격을 더 세게 해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럴 때마다 이 정말 하나님을 부르고 그런 초인간적인 도움을 받아서 결국 여러분이 끝에 가서는 와, 내가 잘해서 병이 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병이 이렇게 치유되었다고 하나님께 모두 영광 돌리시는 치유되고 성공하시는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